지난해 9월에 내려진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내내 이어져서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독감은 여름철이 되면 유행이 주춤하는데 올해처럼 독감 주의보가 만 1년 넘게 지속된 건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독감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살, 일곱 살 배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는 올여름 일주일을 멀다하고 소아과를 찾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뭐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이제 좀 감기 같은 게 좀 자주 걸리더라고요. 큰애도 지난주까지는 여기 병원에 왔었거든요. 여름 내내 독감 환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환자는 1,000명당 11.3명으로 유행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8월에도 1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다가 이달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년 가까이 되는데 올 여름처럼 이제 여름에 독감이 유행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봤고요. 어른들도 많이 아파서 오세요. 지난해 9월 15일 발령됐던 독감 유행주의보는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독감 예방기간 23, 24년절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 없이 2년째 지속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동안 독감 자연 면역이 준 데다 방역 지침 해제로 개인 위생이 느슨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지금 4년째 거리두기를 하면서 독감도 안 돌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독감에 대한 면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독감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의약품의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감기약들, 기관지 염증에 쓸 수 있는 약, 소아과 약들이 지금 뭐 패치제를 비롯한 먹는 약들이 다 품절 중이거든요.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칠 수 있어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